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꿈을 키우고 나의 미래를 위한 고등학교 선택.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는 자율형 사립고 및 일부 사립 특수목적고를 제외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이 아니므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지원과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고등학교는 입학 전형 시기에 따라 먼저 선발하는 전기 고등학교와 전기고 이후 선발하는 후기 고등학교로 나뉩니다. 먼저 전기 고등학교는 입학 전형 일시, 원서 접수 및 전형 방법 등 입학 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별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전기 고등학교 중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는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 계열의 고등학교,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 계열과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 계열의 고등학교,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 계열은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예술 계열은 내신과 실기로, 체육 계열은 그 외에 입상 실적 등의 추가 기준이 있으며,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교과 성적 외에 인성 요소와 면접 요소 등을 반영해 선발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대학 진학뿐 아니라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에는 학교별 전형 요강 기준에 의한 특별 전형과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 중 서울미술고등학교와 염광고등학교의 관악예술과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여 전기에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후기 고등학교는 선발 방식에 따라 교육감 선발 고등학교와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로 구분합니다. 교육감이 선발하는 후기 일반 고등학교는 특정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중점 학급을 편성하여 과학, 예술, 체육 등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지원자 중 교육감이 일괄 산출한 절대평가 방식의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전체 정원만큼 교육감이 합격자, 즉 배정 대상자를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합니다. 학생들은 선지원 후 추첨을 원칙으로 하는 고교 선택제에 따라 1단계 단일 학교군, 2단계 일반 학교군에 각각 두 개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2단계는 지원 사항만으로 전산 추첨 배정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1, 2단계 지원 사항과 학교별 배치 여건 및 적정 학급수 유지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 배정합니다. 학교장이 선발하는 후기 고등학교에는 국제계열 및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등의 자율성이 확대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장 선발 고등학교 지원자는 입학 원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추어 해당 학교에 개별 지원해야 합니다. 국제계열 및 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 중 예술, 체육 중점학급은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결과와 인성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을 실시합니다. 자기주도 학습 전형은 내신과 자기소개서, 면접 등 1에서 2단계를 거쳐 선발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추첨 또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일반 고등학교 중 한국 삼육고등학교와 한광고등학교는 학교별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따라 학교장이 선발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중학교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른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 및 전국 단위 모집 자율학교로 지정된 중학교 졸업 예정자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거주자의 의미는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고등학교의 이중지원을 금지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는 물론 다른 시도 소재 모든 고등학교에도 적용됩니다. 지원자는 전기 고등학교 중에서 1개 학교만 지원 가능합니다. 합격자는 추가 모집을 포함하여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합니다. 전기 고등학교 불합격자와 미지원자는 전기 고등학교 추가 모집 또는 후기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후기 고등학교 지원자 중에서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는 교육감 선발 일반고에 동시 지원할 수 있지만 국제고, 외국어고, 자율형 사립고 합격 시 일반고 지원은 취소됩니다. 그 밖에 이중지원 사례는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서울특별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형별 안내 영상을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다름에서 함께 다다름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빛나는 꿈을 응원합니다.